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어떤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보통 현관, 거실, 주방 이렇게 방별로 소개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좀 유익한 영상 하나를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또 과정이 어떻게 되고 실액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전력량은 어떻게 되는지 기계값은 비싼지 또 몇 대를 넣어야 되는지 등등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냥 스탠드 에어컨 사야겠다 해서 요즘 뭐 2인원, 3인원 제품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요. 기왕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시스템 에어컨을 적극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 스탠드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바닥의 어떤 한 일정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깨지는 것도 있고 또한 그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배선이 옆에 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나 사용성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에어컨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나오는 건데 찬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그걸 고려했을 때 비용만 괜찮다면 시스템 에어컨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대부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층고가 낮거나 혹은 저희 집은 설치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오늘 쭉 이렇게 10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대부분 설치가 가능하다. 이 가능하다는 전제들은 이제 뒤에서 한번 질문을 서로 해보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다면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가 라는 또 질문이 생겨요. 25평 아파트, 32평 아파트, 42평 아파트, 50평대, 60평대 이렇게 나눠질 텐데 쉽게 생각해보면 방에는 보통 하나씩 넣어요. 그래서 25평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거실 주방용 하나, 그 다음에 각 방별로 하나에서 이렇게 4대 정도가 보통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32평형인데요. 32평 같은 경우는 보통 방이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 3개에 거실, 주방 이렇게 해서 5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촬영하게 되는 이 40평 형태가 제일 애매해요. 왜냐면 5대로 하면은 보통 실외기 한 대로 끝나는데 6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실외기가 2개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서 솔루션을 찾아봤습니다. 그 외에 50평대, 60평대 같은 경우는 보통 각 방별로 하나씩 배치를 하고 거기에 거실용, 주방용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6대를 설치했습니다. 40평대인데 왜냐면 방 4개에 거실, 주방 이렇게 총 6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외기를 몇 대 넣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실외기는 무조건 2대가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6대가 되는 순간 6대를 커버하는 실외기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외기가 2대니까 실외기 1대당 에어컨을 몇 대 물릴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3대당 실외기 하나 하면 이렇게 6대가 될 것 같은데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가격대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보통은 4대짜리에 1대 실외기를 하고 2대짜리에 1대를 하면 실제 3대짜리 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게 됩니다. 이유는 3대짜리에 들어가는 실외기의 마력수가 4대짜리에 들어가는 거랑 거의 흡사해서 실외기 가격이 동등하게 비싸게 나와요. 그런데 4대짜리 실외기와 2대짜리 실외기를 하면 이 2대짜리 실외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값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꼭 가격 때문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용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3대를 했으면 좋겠다. 전력량이 거실, 주방, 안방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묶고 각 방별로 3대 묶겠다 하는 방법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용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롯이 비용만 생각을 했다고 봤을 때는 4대 2대 설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통 어떤 제품 쓰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너무나 근데 이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삼성과 LG 거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제품은 보통 삼성과 LG 게 가격이 거의 흡사거나 간혹 LG가 조금 더 비싸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캐리어라고 하는 제품은 기계값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해서 실제 LG와 삼성 거에 비해서 80%에서 85% 선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계값이 저렴한 거고 설치비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에어컨 기본 설치비나 드레인 배관, 전기 증설 비용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질문을 하는 게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는데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간혹 받아요. 뭐 물도 빠져야 되고 전기 양도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 배관도 지나가야 되는데요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컨 하나를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에어컨에서 실외기까지 가는 에어컨 배관이 하나가 있고요.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물이 나오고
나오거든요. 그 물 나오는 배관을 드레인 배관이라고 하는데 그 드레인 배관은 꼭 우수관이나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전력량인데 보통 한 집에 일반 가정집에는 전력이 5kW가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 보통 3kW, 4kW 이렇게 전력량을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별도의 차단기와 전력 작업 공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심도가 깊어지는데 고객님들이 그럼 배관이 어떻게 지나가요? 라는 걸 물어봐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실외기가 있고요. 실외기에서부터 실내기까지 모든 배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배관의 경로를 잘 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관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건물의 그 각 공간에 테두리면을 따라서 가겠지만 그 테두리면으로 가면서도 배관의 길이를 최소화로 해야만 비용이 적게 나오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면상에서 이번 현장에서 배관 경로를 어떻게 했는지 1번 배관, 2번 배관, 3번 배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한번 보시면 아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가만히 있던 현정에 배관이 그 안쪽으로 지나가려면 기본 그 바닥이 있고 선정 작업을 해놓은 이렇게 합판이나 석고보드가 있다면 꼭 이 사이에 공간이 있을 텐데 이 공간 안에 배관이 들어가게 되면은 선정 작업 자체가 수월하게 될 텐데 보통 이 위층 바닥면과 천정 사이의 공간이 너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배관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면이 내려오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하나씩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면의 뒷면을 보시면 지금 이게 바로 천정면이지 않습니까? 천정면과 위층 바닥면적이 거의 여유가 없었어요. 진짜 한 3cm 정도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관은 이것보다 밑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배관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가 배관이 지나간 경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관이 지나가게 되면 이거를 감싸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면 가만히 있는 집에 니은자로 이렇게 턱이 지게 되면 보기가 안 좋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기 안 좋은 면을 이렇게 간접 조명 형태로 형태를 짜서 이 배관이 지나간 것을 다 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샘플 삼아 그냥 하나를 예제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령 이쪽에 와보시면 현재 여기 실외기가 있습니다. 실외기가 있으면 여기 실외기에서 배관이 쭉 나와서 올라오게 되겠죠. 올라와서 이 천정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거실에 있는 배관을 먼저 한번 연결을 하고 다른 방으로 가는 배관들은 여기서 다시 쭉 연결이 돼서 저 끝까지 가게 돼서 끝에서 다시 직선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방향을 쭉 가게 돼서 또 여기에서 배관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주방 쪽으로 가는 배관, 하나는 방으로 가는 배관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배관이 하나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천정에 이렇게 단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아파트의 특징마다 다릅니다. 2000년도 한 초반부터 2010년도 정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보통 천정과 천정제 사이의 공간이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런 형태로 풀어야 되는데 최근에 지어진 2015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은 그래도 천정과 내부 공간에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배관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로 지금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배관이 결국 지나가게 되면은 천정을 뜯고 새로 설치하는 작업이 들어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에어컨 배관이 천정에 매립이 되던 튀어내려 나오던 그걸 어쨌든 막거나 다시 배관이 지나간 부분을 메워야 되는 경우는 목공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고객님들이 가끔 에어컨 저희가 사올게요. 그럼 목공 작업만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목공 작업을 얼마큼 뜯어야 되는지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 업체가 여러 번 와서 이만큼 에어컨 철거해주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에어컨 업체도 불편해해요. 보통 고객님들이 구입하게 되는 경우는 에어컨 업체들이 한 번 오는 조건이거나 두 번 정도 오는 조건인데요.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에어컨 업체가 한 세 번 정도는 와야 됩니다. 첫 번째 배관 경로 협의하러 와야 되고 두 번째 저희가 철거해놓고 나면 실제 배관 작업하러 와야 되고 배관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목공 작업으로 다 막아놓게 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기계를 설치하러 와야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현장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에어컨 업체는 세 번의 방문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에어컨을 구입해오고 저희가 목공 작업을 대체해주면은 항상 중간에서 약간 트러블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인테리어 업체에다 맡겨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목공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 목공 작업은 시스템 에어컨을 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에어컨 실외기 값, 실내기 값, 그다음에 설치비, 배관비, 그다음 기타 비용 이렇게 한 다섯 가지 비용 기본적으로 들고 나서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 그걸 설치하기 위한 배관 경로를 철거하는 작업, 그 철거하는 걸 메우는 작업 등 부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 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서두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아파트에 층구가 얼만큼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매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층구에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이게 약간은 내려오게 됐고, 그 내려온 부분을 자연스럽게 커버하기 위해서 중간에 간접 조명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보기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좀 멀리서 한번 제가 간접 조명 한번 켜볼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틀을 잡아놨던 공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을 잡아놨기 때문에 조명을 다 껐을 때 이 간접 조명만으로도, 보통 우물천정이라고 해서 거실에다가 간접 조명을 만드는데 이 간접 조명을 일부러 한 것처럼 공간 구역이 되기 때문에 매립이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간접 조명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조금 더 계획한 것처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 아예 천정에 매립이 되는 방법. 두 번째, 단차이가 생기는 방법. 근데 그 단차이가 그냥 생기고 끝나는 형태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차이가 생기면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간접 조명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현장에서 두 가지를 다 활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실 같은 경우는 단차이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을 만들어 줬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침실로 넘어가 보면 침실 같은 경우는 간접 조명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단차이만 줬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이 저희 집에 설치가 됩니까? 라는 거는 만약에 혹시 천정이 조금 내려와도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네,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시스템 에어컨 설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목공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으로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아홉 번째 질문. 그럼 실외기는 어디다 놔야 됩니까? 뭐 대부분 아파트마다 관리 규약이 있죠. 아파트의 외부에 놓는 경우가 있고, 요즘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외기 공간을 별도로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30년 된 아파트는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파트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실외기를 건물 밖에 놓을 수는 없고 발코니에 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코니 공간인데요, 원래 발코니였던 공간을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이쪽 벽체, 이렇게 벽체를 형성을 해서 이 벽체 안쪽에다가 이렇게 방화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외기를 설치를 했죠. 밖에서 한번 여기를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루버 형식으로 설치를 해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할 때 발코니 쪽에서 일부는 창호를 설치하고 일부는 이게 에어컨 루버를 설치를 해서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외부에 이 에어컨에 있는 열기가 발코니를 꽉 채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체는 여기 자체대로 그냥 어느 정도 소음을 커버한 상태에서 내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이 에어컨을 나중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할 때 빼거나 넣거나 해야 되는 거는 용이할 수 있게끔 바로 보시면 측면에 별도의 도어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컨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바람이 나가는데 지장이 없게끔 계획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외기 하나를 두더라도 그냥 기역자 앵글이라고 해서 기역자 앵글을 그냥 놓을 수 있는 것도 가장 심플한 방법이지만,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딱 계획을 해서 소음이나 사용성 같은 거를 아주 잘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이 공간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는 고객님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제가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웃음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맡기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별도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인테리어 회사에 맡기게 되는 경우는 그 업체에다가 전체 에어컨 비용과 목공 작업과 전기 증설 작업, 에어컨 배관 나가는 그 드레인 작업까지 일괄적으로 맡겨야지만 전체적인 디자인과 비용과 퀄리티까지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잘 이해를 해보시면은 설치 가능 여부나 몇 대 설치해야 되는지, 실외기는 몇 대 놔야 되는지, 제품군은 어떤 거 설치해야 되는지, 그다음 배관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또 배관의 경로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목공 작업은 해야 되는지, 매립해야 되는지, 단차이 줘야 되는지, 간접 조명 만들어야 되는지, 실외기 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테리어 회사에다 줘야 되는지, 또 내가 직접 사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10가지를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시스템 에어컨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할 예정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혹은 뭐 저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시스템 에어컨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이상 이것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관련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